안녕하세요, 부다블입니다. 지금부터 슈퍼파즐 플랫포머 딜럭스 눈길 게임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파즐 플랫포머 딜럭스는 2013년 5월 25일 출시되었으며 앤드루 모리시가 개발을 담당하고 어덜스윙 게임즈가 배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장르는 현재 스팀에 규정되고 있는 걸 보면은 액션 캐주얼 인디 플랫포머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게임에 대해서는 다른 해외 게임 평론 사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몇 주 전에 스팀을 통해서 할인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 당시 구매를 하면서 바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스팀을 통해서는 $7.99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가가 부담되신다 하더라도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이미 한번 할인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할인되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프닝 음악이 흥을 돋구는 게임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자에 대해서 이름을 직접 제가 거론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는 혼자서, 그러니까 1인이 개발을 해낸 게임인 것 같고요. 지금 아래 지금 자막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개발자 분의 이름과 음악 또한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나와 있네요. 랜던 포빌리스키. 네, 지금 분명 제가 잘못 발음했겠지만은 그렇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옵션 창 들어오게 되면 효과음과 배경음악 변경 가능하고요. 창모드와 그 다음 전체 화면 가능한데, 변경이 창모드로 제가 변환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해상도에 대한 옵션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인디, 플랫포머 이런 장르로 들어서게 되면은 뭐 지금 그래픽 설정 같은 게 별로 많지 아예 없다는 거, 뭐 창모드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해야 할 몫은 다 했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럼블은 뭐 흔들리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블래스트 프로세싱은 뭔가 폭발할 때 특별히 뭔가 여과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은 뭐 직접 게임플레이에 연관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변경 들어가 보게 되면 싱글플레이어와 멀티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싱글플레이는 이제는 키보드와 게임패드 둘 다 지원하고 있는데, 멀티플레이로 들어오게 되면 보시다시피 두 명에서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이제 두 명에서 친구와 함께 또는 가족 한 명과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게임일지 제가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게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플레이를 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입니다. 지금 눈길 게임 보기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도 플레이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는 건 오랜만인데, 뭐 이 게임에 대해서는 다른 그 평론가들이 플레이하고 플레이하는 모습들, 영상들 제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저는 감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빨리 여러분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싱글 플레이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잠겨 있고요. 뭐 그 해체하려면은, 언락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경우 뭐 이름 같은 건 나와 있지 않는데 점프, 파워, 스피드, 그리고 스페셜 이런 식으로 능력들이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은 딱 들어와 봤더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하나죠. 트러블섬 테크라고 해서, 아, 컨트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은데 보자. WASD 아니면 방향키, 일단 방향키로 왔다 갔다 위로 누를 때 점프가 이루어지는 거 확인하고 있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스페이스 이스케이프 누르면 옵션 창으로 갈 수 있겠죠. 아, 근데 아쉽게도 게임 플레이 도중에는 조작키 변경이나 확인 불가능하네요. 마우스로 해야 되나? 마우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Z가 지금 총을 쏘는 버튼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다른 분들 플레이했던 영상을 봤던 게임인 만큼 게임의 메카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색깔, 붙어있는 같은 색깔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게 보이고, 사라졌을 때마다 지금 주황색 삼각형을 떨어뜨리는 게 보이죠. 이 떨어뜨리는 걸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험치를 모으려고 하는데, 밑바닥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지금 제가 떨어진다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테고, 이렇게 레벨업 하면서 어이! 죽었네요. 아이고. 하! 새로운 챌린지 도전 과제가 주어졌네요. 떼떼떼떼떼. 음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계속해서 파란색이 다 없어지게 되면 약간 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냥 갑시다. 그리고 붙어있는 게 많을수록 부서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도 딱 보이네요. 지금 제가 공격할수록 더 떨어져 있는 벽돌까지 그 파괴 효과가, 파괴 이펙트가 보이는, 드러나는 게 보이죠. 그만큼 붙어있는 게 없을수록 빨리 터뜨릴 수 있겠고, 레벨업 하면서 지금 총이 레이저를 두 개씩 쏘고 있는 게 확인되네요. 난이도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할 텐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이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가시가 달린 이제 벽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아이. 오케이, 다시 한번. 아하, 이거 참. 특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쓰지? 일단 Z키뿐만 아니라 X키 또한 공격이 나가고 있는 버튼이에요. 이번 애들 죽으면 옵션 창 한번 제대로 그 조작키를 제대로 살펴보고 들어와 보도록 하죠. 이거 터뜨리면 오케이. 다시 쭉 먹어주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주황색 그 경험치들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남아있지 사라지진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점점 이제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빵. 다행히도 어떤 벽돌이든 상관없으니 붙어있는 것만 부수면은 그 대포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 쉣! 오 예, 레벨업을 하면은 그만큼 목숨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2였기 때문에 바닥에 그 가시에 찔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니까 한 번 더 살아남았죠. 바닥에 깔리는 대신에. 아 여기 큰일 나겠는데 이거 터뜨리면. 오케이. 오씨. 아, 오 저거 봐라. 저 뭐지? 엄청 큰 것들이 있네. 오케이, 좀 앞으로 가고. 아, 저 가시가 생겨나더니. 오케이, 다행히도 가시도 붙어 있으면은 부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100, 뭔가 100 얻었어요. 아직까지 안 죽다니. 아직까지도 안 죽었어요. 오케이, 이것도 없애버리자. 오케이, 없애버리고. 오 마이. 오 씨, 누가 어떻게 피해? 오, 예, 피했어요? 아하. 뭐 레벨 2였기 때문에 죽진 않았겠지만. 아 이거 부술. 오케이, 주황색 부수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이런. 오 이제 좀 예,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허기. 예, 지금 배에 힘이 저도 모르게 막 주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살아남. 아 뭐야, 순식간에 터지잖아. 레벨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좋지 않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안 좋았어. 저 제거하고. 오호. 빨리 뚫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니. 이게 첫 번째 미션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오 이런. 오케이, 죽었다가 바로 레벨업 했고. 저 별 어떻게 먹지? 오케이, 떨어진다. 아이, 떨어질까 하다가 안 떨어지네. 근데 저, 아, 대포 떨어지고 나서 부술 걸 그랬어요. 이런. 오케이, 잡을 수 있다. 아이, 오케이, 휴. 아, 이제 무적인가? 아하, 나이스. 그니까 아니지. 제가 잘못했다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죽진 않아요. 어우, 이거 끝이 없어. 레벨이 일정 수치 이상 돼야 되나? 어허.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게임의 경우 굉장히 딱 그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했을 때 매우 깔끔하게 조작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게임입니다. 움직임이 거의 그러니까 슈퍼 미트보이 같이 감각적으로 잘 애들이 캐릭터가 움직여 주는데, 문제는 좀 애가 미끄러지는 듯한, 제가 봤을 때는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만든 것 같은데도, 아, 예, 굉장히 불안하네요. 오, 쉣! 에이, 이런. 오케이, 다시 레벨업 했고. 아, 끝이 없어. 먹자. 오, 떨리는. 후, 오, 점점. 언제까지 갈 건가요? 끝이 없는 건가? 내가 죽어야 되나? 그렇다고 죽으려고 죽은 건 아닌데. 아. 예, 새로운 레벨 업락됐어요. 새로운 아웃핏, 아, 옷, 그 복장이군요. 캐릭터는 하나인데 이제 다양한 복장을 지닌
그걸로 인해서 이제 특성이 이제 달라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가 나가야 되네요. 메인 메뉴로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두 개가 언락이 됐는데 챌린지 또한 언락이 됐었다고 했죠. 먼저 컨트롤 보자. 키보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점프. 아, 점프는 위로 했어야 되잖아. 아, 잘못 눌렀다. 다시. 이런. 예, 이거 굉장히 오래 아케이드틱한 게임 선택 반응식이죠. 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점프 또한 위.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안 되나? 나중에 위로만 총을 쏠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총 쏘는 거. 그 다음에 2차 쏘는 거 X, 셀렉트가 엔터, 스페셜을 C. 오케이. 앨범은 뭐지? 아,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통계고요. 자, 다른 캐릭터로 한번 슬로우 폴 말고 더블 점프로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새롭게 언락이 된 월 오브 더 워드스, 나무에서의 나무 전쟁? 뭐. 뭐 특수 능력이 그냥 더블 점프다 보니까는 알아서 위만 눌러도 C 같은 걸 누르지 않아도 하! 네, 닌자의 그 뭐죠? 표창? 특수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슈리켄? 뭐 그건 영어 그 표창이랑 똑같은 말일까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표창을 던져대고 있습니다. 어우, 게다가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아까 능력창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녀석은 속도면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한 녀석인 것 같아요. 오케이, 레벨업. 이제 표창 두 개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쪽 다 제거하자. 첫 번째 맵은 지났으니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닐까. 오케이, 바닥이 두 번 점프할 수 있잖아. 오케이. 저건 뭐지? 사라졌다. 이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저거 뭐야, 저거. 호이씨. 오케이, 좋았어. 일단 이쪽으로 가고. 저 대포 쏘는 거구나. 이런. 새로운 과제, 드릴이라는 게 생겼네요. 오케이, 다시. 정신 차리고 갑시다. 과연 얼마나 이게 어려워질지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으면은. 오케이, 이거 다 터트리자. 좋았어. 미끄러워지는 게 진짜. 하. 얘는 너무 이동이 속도가 빨라요. 다른 애로. 너무 쉽게 죽어버리니까. 오케이, 이 녀석은 젯팩. 젯팩이 있다는데 과연. 빰빰. 오케이. 아하, 그냥 날아다닐 수 있네요. 근데 이제 뭐 무한히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어떤 충전되는 듯한데요. 지금 연속해서 계속 점프를 하려고 하면은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일정 시간 바닥에 좀 있어야지만. 근데 바닥에 있을 동안 걸어다니는 속도는 정말 느리네요. 이런. 이거 부숴야 된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레벨업. 일단 이걸 제거하고. 위험하다. 속도감이 좀 사라지니까 약간 긴장감이 오케이. 저거 뭐야. 이런. 갈 수가 없잖아 이러면.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거 제거하고 그다음 쭉. 오케이. 이런. 쌌어. 안돼. 미치겠다. 이런 습. 후. 오케이, 좋았어.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레벨업이 예, 날아가고 있을 동안 무적이 되는 건 죽지 않는 건 아니네요. 적의 떨어지는 거 역시 위에서 공격 당하면 무조건 생명 하나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오케이, 저거 다 제거하자.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이제 레벨업 할 수 있겠지? 좋았어. 오, 저건 뭐야 이거. 아, 그냥 먹었다는 것 같군요. 오, 위험하다. 오호. 오케이, 저쪽 가자. 좋았어. 레벨업 하니까 좀 더 잘 날아다니는 건가? 어, 얘 좀, 아니 뭐 오랫동안 걸어다녀서 그런지도. 어떤 게이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드러나지. 오케이, 저쪽 없애버리고 주황색도 없애자. 오호호.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휴, 살았어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네요. 무조건 죽진 않네요. 오케이, 레벨 좀 있으면은 4 만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좋지 않잖아. 저쪽까지 가자.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내려설 데가 없어요. 오케이. 오하, 아하. 씨, 별 희한한 소리. 저건 뭐지? 오케이. 아, 저 무슨. 와, 사기치네. 오케이, 다행히도 살아남았고요. 화면이 가까이 가는 순간 허이씨,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 또다시 하고 있네요. 이제 금별 먹고. 나이스. 걱정할 게 없다. 다 부수자. 그쵸, 이 게임이 아까 전에 통계나 뭐 리더보드 순위표 같은 게 있던 걸 보면은 아마도 그냥 최대한 오래 살아남기 같은 게 이 게임의 목적인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좀 마련됐으면 오케이. 좋았어. 먹고 쭉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그 예전에 다른 분들이 했던 게임 플레이를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이 벽돌들이 일정 숫자 이상 그냥 위까지 꽉 차는 걸로도 게임이 끝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당연히 뭐 깔아 뭉개지겠죠. 그렇게 많이 남게 되면은.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냥 벽돌이 뭐 4개인가 5개 이상. 죽었네요. 새로운 캐릭터 언락은 되지 않네요. 오케이, 한번 다른 챌린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부터 정말 제정신이 아닌 난이도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한번 플레이할 동안 3개 이상의 별을 모아라. 이거는 뭐하라고? 500개가 넘는 그 조각들, 500개가 넘는 조각을 한 번에 모으라. 6개 이상의, 예,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새롭게 얻은 거 스파이크스. 첫 번째 도전 과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닌자로 무조건 주어지네. 예,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예스. 빵빵빵빵빵. 시간 제한이 있네요 지금. 아까 이 시간 동안 살아남아라 그런 것 같아요. 23초, 22초. 아, 너무 미끄러워. 렉이 갑자기 발생해. 이런, 아마도 녹화 프로그램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그냥 렉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이 도전 과제 이거 못하겠네요. 렉이 녹화할 동안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대충 뭐였는지는 충분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리고. 이거는 와우. 오케이. 이런. 와, 이거 무슨. 슈퍼 미트보이의 감각. 그 미끄러지는 거는 없더라도 이 깔끔한,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부분은 좀 다르지만은 이 조작키가 굉장히 슈퍼 미트보이에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이 반사적으로 잘 반응을 해주는데,
그만큼 난이도가 이거 다시 30초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30초. 오케이 오케이 그쪽 그쪽 그쪽. 아 너무 빨리. 아 계속 만신살을 뻗치느니 다른 좋아 TNT 뭐가 있을지. 오케이 과연 폭발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도전 과제. 오케이. 왓? 아 그쵸 저 손잡이 딱 드러나는 거니까 위에서 뭔가 떨어지면 터진다. 하씨. 와 이거 참. 오케이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흐름을 봤으니까 저쪽에 떨어지고 여기 피해야 된다. 아 어떻게 피하지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이거 암기하는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퍼즐인가? 그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오른쪽에 있도록 하죠. 터지고 그럼 이쪽 비어있죠? 가고 오마이갓. 아, 오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어요. 이런 예 하나만 더 살펴보죠.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드릴. 아 이건 또 어쩌려고. 35초예요 오케이. 아직까진 뭐 그렇지 어렵지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순조로워요. What the. 오케이 와 살려줘. 어 저거 어떻게. 아 잠시만 저거까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남지. 20몇 초나 남아있었는데 저게 막 순식간에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제가 안착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드릴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예 그런 감각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에게 충분히 어떤 게임인지 보여드렸던 것 같고 가장 빠른 예, 천천히 떨어진다라 이걸 제대로 확인 못했던 것 같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위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천천히 떨어지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다. 아 그만 좀 붙어. 좋았어. 붙. 오이씨. 오케이 차분히 차분히. 아직까지 정신없는 일 없어요. 이걸 500개나 모아야 다른 캐릭터가 언락이 된다고? 약간 위험한데 이거. 아 딴 방법이 없을라나. 이것도 부수죠. 이것까지 부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았어. 다 없애죠 이제. 다 없애. 됐어요. 오 이런. 아 이런 안돼. 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오케이 잘 떨어졌네요. 파란색 바로. 과제 같은 도전 과제에선 약간 좀 어 뭐 이건 어 이렇게 후 예 암기를 해야 하는 듯한 이제 동일한 패턴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니까요 랜덤으로 모든 게 대체로 다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파란색만 없으면 된다. 파란색 없애고 아 저 오케이 좋았어. 레벨업 쫙 뚫어버리죠. 어 누구를 하하. 아 저 이런. 아 먹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아 저 어떻게 하지. 떨어지지 말아라 내 쪽으로. 오케이 일단 여기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저 가시 와 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참 다시 와 저렇게 벽돌들이 계속 떨어질 줄이야. 이상한 초록색 파란색 좀 적절한 이렇게 파란색 두 개 없었고 이렇게 주황색
아 파란색 계속 떨어지네. 그만 그걸 레벨업 할 수 있겠죠. 아 저 이런 오케이 됐다. 좋았어. 어 떨어지지 말고요. 오 안돼. 오씨 깜짝이야. 오이 순간 당황했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오케이 저쪽 다행히 없앴고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최소한 이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괴 불가능한 떨어지는 것들은 똑같은 게 똑같은 패턴으로 떨어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 없애고 오 마이 쉣. 오케이 좋았어. 빨리 구멍 퉁퉁을 예 숨을 틀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어우 이런 이렇게 다행히도 랩 이젠 많이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어 여기서 터트리면 안 되지. 좋았어. 저것도 없애고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터트려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 된다. 오케이, 이것도 없애고요. 오 이제 안정권 다시 안정권이에요. 아 이런 오 쉣 오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오케이 아 이런 아, 안 돼 어휴 이런 하씨 망했다. 어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부숴. 제 위에 바로 떨어지면 안 된다면 오케이 휴 좋았어 좋았어. 레벨업 레벨업. 어 오케이 별이다. 별 먹자 별 먹자. 아 별 오케이 아 이거 부수기가 참. 오케이 별부터 먹고 좋았어. 다 부숴 다 부숴 다 부숴. 아 이런 아 이런 이런 오케이 아씨 아 미치는 줄 알았네. 오케이 점프해서 공격 가능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공간 확보해주고 오케이 이젠 죽어도 좀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렇다고 죽으면 안 되지만 저희들 아 저기서 저게 떨어질 줄이야. 아 저 참 나 파란색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 부술 수도 없고 오케이 점프해가지고 점프 오이 오 후 좋았어 좋았어. 안돼 아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새로운 레벨 언락 됐네요. 아쉽게도 캐릭터 언락은 못 시켰지만 아, 아까보다 못했잖아. 예 지금 이름 굉장히 길어가지고 깜빡했는데 슈퍼 퍼즐 플랫포머 딜럭스 지금 스팀을 통해서 $8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할인이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가는 약간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독성 있는 그 감각 그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게임으로서는 굉장히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은 예, 그런 게임 돈을 많이 내기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정가가 부담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할인되는 기회 한번 잡아보시고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이 액션 인디 퍼즐 플랫포머 게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